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2 괴산대표 유튜브 선발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괴산을 여행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아들이 괴산에 대한 경치를 잘 그려놓았습니다. 가로수를 거닐면서 괴산 여행을 시작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괴산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괴산 산마귀 시장입니다. 행복한 문구가 돋보이는 가게에도 눈이 머물렀습니다. 괴산 군수님의 관사도 구경했습니다. 괴산시 공유 자전거 이용 안내를 보면서 다음에는 자전거 투어를 하고 싶습니다. 괴산시장, 괴산 산마귀 시장입니다. 안전한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천하는 시장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있는 시장이지요. 전통 벌꿀과 호박이 눈에 끌었습니다. 고구마와 가을을 맞이한 건고추가 가득했습니다. 김장철을 맞이하여 건고추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고객 지원센터도 있는 훌륭한 시장이지요. 아름다운 그림과 글씨가 있는 가게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아름다운 그림들이, 예쁜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괴산 군수님의 관사이십니다. 전통 한옥 방식을 채택한 겉모양으로 근대 유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대 유산에 속한다는 편말이 보이시지요. 전통 한옥 방식입니다. 괴산의 맛집에도 갔습니다. 으뜸 점퍼라는 현판이 보이시지요. 한우 우거지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우거지가 가득 담겨 있어 영양에 좋았습니다. 커피 맛집에도 갔지요. 샌드위치 맛집이었습니다. 손수 만든 한방차도 돋보였습니다. 괴산 장날에 오시면 괴산 상품권으로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집입니다. 으뜸 점포라는 편말이 보이시지요. 정육식당입니다. 음식을 준비하시는 주인장의 손길이 돋보였습니다. 위에 놓여있는 호박이 소담스럽습니다. 우엉조림과 마늘종, 집에서 담근 김치와 깍두기가 맛있어 보였습니다. 우엉조림이 참 맛있었어요. 아들이 즐겁게 먹으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커피 맛집이고 샌드위치 맛집입니다. 아들이 샌드위치를 먹고 싶다고 해서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꽃이 난간에 가득 담은 아름다운 카페 분위기를 보고 계십니다. 햇볕이 찬란하게 들어와서 더욱 평안해 보였습니다. 수제 과일청도 판매하시네요. 샌드위치와 손수 만져 다른 수제차, 쌍화차가 돋보입니다. 다음에는 쌍화차를 먹고 싶어집니다.
충청북도가 인정한 착한 가게이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였습니다. 성부산 자연휴양림으로 갔습니다. 괴산, 수석 전시관도 들여다보았지요. 숙소에서 받은 고추를 보여드립니다.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미선양 테마파크에도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미선나무는 열매가 부채처럼 생겼다 그래서 미선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집니다. 미선나무 캐릭터가 보이시지요? 미선양 캐릭터에서 아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불산에 오시면 사이버 괴산 군수가 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괴산 상품권으로 10% 돈을 받았습니다. 멀리 풍차가 보이시지요? 괴산 수석 전시관에도 갔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수석을 관람했습니다. 수석은 인공적인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훌륭한 유산입니다. 세련된 무늬가 인공해법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조화로운 색과 음향이 천연의 천국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수석 감상은 무한하게 꿈속의 아름다움을 찾아 펼쳐나가는 것이라는 글귀가 보이십니다. 무한하게 꿈속의 아름다움을 찾아 나갔습니다. 성불산은 괴산군 감물면에 있습니다. 520m로서 동쪽에는 달천을, 서쪽에는 매전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산입니다. 한옥 체험장도 보이시지요. 누마루가 있고 노송이 있는 고즈넉한 모습이었습니다. 캐릭터 노르터에도 눈이 머물렀습니다. 전통 동화의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놀이터입니다. 산신령도 보이시지요? 마치 전통 전래 동화를 들려주시는 듯합니다. 위에 박도 보이고 호박도 보입니다. 바베큐하는 가족들의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괴산을 같이 여행하시고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괴산 여행이 되었습니다.